오늘 그 4쪽에 보면 이 책에 이제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의 이야기부터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가 해서 그 두 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지금 이대로 전혀 바꿀 필요 없이 이미 완벽하다. 삶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 혹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가해야 할 필요조차 없다. 이 근원의 완전성에는 전혀 손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이 아름다운 지구별의 풍경을 여행자가 되어 구경하고 누리며 주어진 시간 동안 즐겁게 체험하는 것이 전부다. 그렇다.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서의 여행을 그저 충분히 만끽하며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의 삶은 완벽하게 경험될 것이다. 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삶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대로 전혀 부족하지도 않고 남는 것도 없이 지금 이대로 온전하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그 고구정령한 핵심입니다. 이거를 법화경에서는 뭐 제법 실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뭐 제법 정멸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반야심경에서는 제법 공상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뭐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진실한 법계, 참된 진실의 어떤 세계, 법계가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선에서는 이것을 뭐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토종에서는 이것을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바로 이 제법 실상을 무량수 무량광 전부 다 아미타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뭐 유식불교나 뭐 법상종 이런 곳에서는 뭐 원성실성이다 이렇게도 하고, 또 뭐 열반경에서는 모두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뭐 열애장, 열애의 열애를 함장하고 있다. 모든 가르침, 모든 경전에서 하는 얘기가 딱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부처다. 이 우주가 바로 부처다. 이 삶이 바로 부처이고, 이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법화경에서는 또 일념삼천이라고 해서 한 생각 속에 삼천 대천세계가 온 우주법계 전체가 그야말로 다 하나로 딱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못났고 부족하고 두렵고 외롭고 우울하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막연하고 뭐 앞으로 미래까지 갈 것도 없이 내일 모레 있을 명절을 생각하면 깝깝하고 이런 꽉 막힌 답답하고 두려운 그런 존재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지금 이대로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무아라고 했죠. 무아다.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반야심경에서는 오온계공이라고 해서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니다. 이 온 우주 법계 허공 전체에 꽉 차 있는 이 허공성, 이것이 바로 나의 실상입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고 이 지구가 폭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허공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결코 무너지거나 허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늘 계속 드렸죠. 이 제법 실상의 진실,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이 진실을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 작은 개체적인 자아가 내가 아니라 온 우주 전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삼천 대천세계, 이 우주법계 전체가 그대로 나의 다름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수많은 경전에서 말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랬죠.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는 잠을 자잖아요. 지난밤 꿈이 잠을 잘 때 쉬거든요. 영혼이 좀 쉬고 몸이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쉬는 그 시간에 잠이, 꿈이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매일 밤 지겹도록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잤던 그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이래도 안 깨달을래? 이래도 안 깨달을래? 이렇게 매일 밤 삶의 진실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넌 이래도 눈치채지 못할래? 왜 이렇게 둔하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 꿈으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왜 그걸 못 알아채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것만 좀 끌까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 매일 밤 우주 법계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법신 부처님의 힌트, 그걸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죠. 이제 어젯밤 잠을 자면서 언젠진 모르지만 이제 꿈이 시작됩니다. 꿈이 시작되면서 꿈속에서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나라도 있고 부산이라는 도시도 있고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별도 있고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습니다. 그 꿈속에 모든 우주가 촥 펼쳐져요. 순식간에 촥 펼쳐져 버립니다. 꿈이 시작하는 그 순간 꿈이 촥 펼쳐집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우리는 그 꿈속에서도 또 내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다른 존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이제 내가 세상 많은 사람과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스토리도 만들어내고 삶의 경험을 합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악몽도 꾸고 아주 행복한 꿈도 꾸면서 그 꿈의 세계에서 아주 막 심각하게 인생을 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막 무진 노력을 다하고 삽니다.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기뻐서 웃기도 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리면서 아침에 눈을 탁 깨어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에서 탁 깨어났을 때 꿈의 세계에서 갑자기 눈을 탁 뜨죠. 꿈의 세계가 그 꿈속에서 펼쳐져 있던 그 우주 전체가 일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일순간 문득 사라져버리고 나는 이렇게 문득 꿈에서 깨어나요. 여러분 그 꿈속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나타났어요. 여러분 꿈에 제가 나타나서 그 꿈속에서 제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 이거는 꿈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꿈이라서 실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보살님 몸을 가지고 지금 진짜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무합니다.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꿈에서 깨면 그거는 실상이 아니라는 게 탁 드러나는데 그건 진실이 아니다. 바깥에 있는 이 세상도 진실이 아닙니다. 아공 법공이다. 나도 공하고 세상도 공하다. 이 세상 전체가 보살님의 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조물주가 창조해 놓은 세상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100년도 안 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보살님이 창조한, 보살님이 바로 우주고 보살님이 바로 창조주고 보살님이 바로 조물주다. 이 우주를 보살님이 바로 창조해냈다. 당신이 바로 창조한 것이다.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내놓고 내가 만들어내놓고 내 스스로 이건 나고 이건 바깥이야. 이건 세상이고 이건 나고 난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못 살면 안 돼. 여기서 돈을 못 벌면 큰일 나. 여기서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 나.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야 돼. 그러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을 믿으실까요? 꿈속에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안 믿겠죠, 그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합니까? 내가 어떻게 조물 주고 내가 이 우주 전체를 어떻게 창조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라고 굳게 믿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믿다가 잠에서 깨기만 하면 바로 믿죠. 바로 믿죠. 왜냐면 잠에서 깸과 동시에 꿈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세계, 모든 것들은 꿈속에 있을 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깨자마자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죠, 그죠? 그게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뭐 어렵게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잠에서만 딱 깨어나면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젯밤에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어딨죠? 어딘가 지금은 계속 펼쳐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나는 빨리 자야 되는 사람이라 빨리 자야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또 그 다음 꿈을 계속 이어 꾸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꿈의 세계가 지금 어딘가 저 안드로메다나 우주나 땅 밑이나 어딘가에서 그 꿈의 세계가 계속되고 있을까요? 왜 계속되지 않을까요? 내 한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착각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깨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세계 전체가. 그럼 그 세계는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이 만들었죠? 여러분의 하나의 의식이 그 전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아무리 그 얘기를 해줘도 눈치를 못 채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깁니다. 그럴 수가 없다.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모르는 것이죠. 결코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 현실 세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계에서 이 하나의 꿈,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여러분의 어떤 실상, 진실, 참나라고 불러본다면 그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를 창조해냈고 이 세계 전체를 삼천대천세계를 하늘의 별을, 구름을, 바람을, 파도를 이 세상 전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꿈 깨기 전엔 모르는 것이죠. 꿈 깨기 전에는 이렇게 보았을 때 아주 깊은 잠 속에 꿈도 꾸지 않는 아주 깊은 잠 속에 있으면서 내가 의식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때 뭐가 있을까요? 그때도 이 세상은 있을까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다들 그러시잖아요. 연세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죽는 건 상관없으나 자식 저놈이 내가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이 마누라 남편 놔두고 혼자 죽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막 가슴 아파하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탁 눈을 뜨는 순간 어젯밤 꿈에서 꿈이 시작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꿈에서 깨는 순간 그 우주는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분명히 생생하게 있었던 그 실제라고 느꼈던 그 세계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자식도 실제고 남편도 실제고 이 우주가 다 실제라고 느끼지만 죽고 나면 그 우주가 있을까요? 나는 죽어도 남은 이 인생에서 내 자식과 남편은 또 나 없는 괴로운 인생을 살 겁니다. 그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아니 조금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전부 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냥 꿈에 불과해요. 꿈은 진짜가 아니에요. 꿈은 꿈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꿈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전부 다 꿈이고 생각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과거나 미래는 생각할 때만 있어요. 생각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는. 근데 생각은 실상이 아니에요. 언제나 과거나 미래라는 허상을 창조해냅니다.
오로지 진실한 제법 실상, 오로지 진실한 실상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대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은 저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몸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 있어요? 이때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나이가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10살도 아닙니다. 나이라는 건 생각했을 때만 갑자기 나이가 창조가 돼요. 나이가 만들어져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나를 규정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곧장 생각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나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남자나 여자, 인물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미래가 두려운 사람, 미래를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 자식이 잘 나가는지 자식이 못 나가는지 이런 오만 가지 삼남한상의 분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세계를 우리는 실상이라고 여기면서, 실제라고 여기면서 그 생각에 속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진실은 버린 채, 진실은 언제나 눈앞에 이렇게 아무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 없이도 100% 드러나 있고 내가 조작할 필요 없이 완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늘 삶은 이어지고 있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만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애써야지만 살 수 있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내가 애써야 살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어요. 또 내가 사는 게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 우주의 모든 인연 따라 맺어진 모든 연기법으로서 둘이 아닌 이 우주 전체가 나를 살려주어야지만 내가 단 한순간도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산다, 내가 잘나서 산다, 나라는 아상을 개입할 하나의 근거도 없습니다. 살려지고 있어요. 이 우주 전체가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기만 이 순간 싹 사라지면 우리는 바로 죽잖아요. 태양만 사라져도 머지않아 죽고요. 풀들이, 이 초록의 식물들이 다 사라지면 우리도 머지않아 사라질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산다. 이건 착각이죠. 살려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숨도 저절로 쉬어지고 있고 배도 저절로 고프고 저절로 먹으면 저절로 부르고 먹을 걸 찾을 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먹을 걸 찾아서 입에 넣게 돼 있어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삶에다가 내가 이제 생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B라는 직장에 취직해서 이렇게 사는 인연이 나에게 주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나는 A라는 대학에 그냥 가고 공부를 하다가 A라는 대학에 가고 B라는 직장에 간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인연 따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오늘 배가 고픈데 문득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법당 오던 길에 친구를 만나서 갑자기 그냥 같이 밥을 먹게 됐다. 오늘 그걸 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만나서 밥을 먹게 됐다. 그냥 인연 따라 그렇게 만나서 인연 닿으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자연스러운 인연에다가 이 생각이 자꾸 중계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알아서 밥을 먹을 건데 아침부터 너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냐, 비싼 거 먹을 거냐, 싼 거 먹을 거냐, 밥을 제대로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지,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먹을 자격도 없다, 온갖 막 생각을 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자식이 가만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갈 대학 갈 텐데 부모님이 혼자서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가지고 너 그런 공부 안 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대본에 막 화가 나서 너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느냐, 그래서 되겠느냐, 뭐 학원을 몇 개를 더 보내야 되겠다, 뭐
친구들하고 놀아도 네 그렇게 놀아가지고 대학을 가겠느냐? 온갖 중계방송을 1년 내내 하는 거죠. 내버려두면 알아서 갈라면 가고 말라면 할 텐데. 물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만 가지 그 분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분별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 하루에 생각이 뭐 5만 가지, 6만 가지, 7만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통나무, 이 통나무처럼 그 경전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마른 통나무가 물에 떨어지면 그냥 통나무가 흘러가듯이 인생을 살면 된다. 마른 통나무는 빨리 안 간다고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그냥 흐름을 타고 갈 뿐이죠. 너무 늦다고 짜증내지도 않고 너무 빠르다고 막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죠. 두 갈래길이 나온다고 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길로. 근데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은 야, 네 너무 늦어. 남들은 다 빠른데 너만 늦어. 아마 저 앞에 가면 네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있을 거야. 이러다 너는 실패자가 될 거야.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두 갈래길이 나왔을 때 그냥 턱 내맡기면 어디든 가게 돼 있는데 너는 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저렇게 가야지만 돼.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갈 인연인데 너는 오른쪽으로 가면 큰일 나. 넌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생각을 가지고 막 코치를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 인생은 실패야. 실망이다. 내 인생은 아주 괴로워질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100% 진실이라고 믿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생각에 속지 않으면 된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긴 채 이 세상 전체를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인생만 생중계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다 생중계하고 삽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TV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분별망상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TV 뉴스를 보면은 그냥 뉴스를 봐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뭐 장관을 임명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냥 내가 막 화가 날 정도가 된다면 그 일에도 다 일일이 이제 욕을 해야 돼요. 생중계를 하면서 좋은지 나쁜지 판단해야 되고 그걸 믿으면서 막 화를 내야 되고 그 내가 화를 내도 그 사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데 트럼프 때문에 막 내가 화가 나 미칩니다. 김정은 때문에도 화가 나서 미치겠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만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 세상 모든 거 하나하나에 다 간섭하면서 다 생각으로 중계방송을 해가면서 그 모든 걸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볍게 탁 놔버리고 가면 그냥 자유롭게 가볍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삶은 이대로 완전한 삶을 그냥 힘을 빼고 흘러가는 통나무처럼 이 삶이라는 경이로운 아름다운 분별 없이 주어진 삶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끽하고 한 명의 여행자가 되어서 지구별의 여행자가 되어서 구경하고 누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 즐겁게 체험하는 것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주어진 이 삶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제법 실상이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의 삶이 그대로 정멸상입니다. 정멸, 즉 아무 일 없는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 머릿속의 생각은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대로 살면 너는 실패작이야. 지금 너는 돈이 부족해. 돈을 더 벌어야 돼. 더 성공해야 돼.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시간이 없어. 끊임없이 이 생각은 속삭이겠죠. 지금 이대로가 정멸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넌 아직 부족해. 넌 더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야. 이 세상은 노력한 자만 성공할 수 있어. 지금 이대로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는 정멸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실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식대로 세상을 조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 조작해야 된다. 삶은 이렇게 돼야 돼. 삶은 저렇게 흘러가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돼. 자식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남편은 어때야 돼. 아내는 어때야 돼. 절의 스님은 어때야 돼. 정치인들은 어때야 돼.
내 식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옳고 그른 걸 딱 나눠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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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지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가족이 똑바로 돌아가는 거야. 남편이, 아들이 똑바로 인생을 사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틀을 정해놓고 그거를 믿으면서부터 삶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구속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생각에 휘둘린 생각의 노예처럼 생각에 구속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주도적인 인생이 아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법 실상이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법화경에서 제법 실상은 이제 열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 이제 십여시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 뭐, 여시성, 이와 같은 성품, 여시상, 이와 같은 모양, 뭐, 또 여시체, 이와 같은 본체, 이와 같은 역, 여시력 해서 이와 같은 힘, 힘의 작용, 또 성상체력 작, 이와 같은 여시작, 이와 같은 작용, 또 이와 같은 인, 연, 과, 보, 뭐 본말, 구경 이래가지고, 이 말이 뭐냐면 이 열 가지가 전부 다 지금 이 순간에 다 구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화경에서 십법계라고 해서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소라, 천상, 보살, 성문, 연각, 부처, 이 열 개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이제 차별적으로 본다면 오로지 하나의 세계밖에 없는데, 일진법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중생의 분별로 나눠 놓으면 중생의 세간이 있고, 그것도 육도윤회라는 여섯 가지 세계가 있고, 보살, 성문, 연각의 세계가 있고, 부처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법계 전체가 전부 다 사실은 하나의 세계고, 하나의 진실한 세계, 일진법계이고, 또 그 모든 하나하나의 세계가 전부 다 십여시를 일시에 구족하고 있다 그럽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는 작용 하나가, 나라는 존재 하나가, 내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이 지극히 중생 같고, 지극히 불완전한 것 같고, 지극히 바꿔야 될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작용들, 그 모든 일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여법한 그와 같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시라는 말이 이와 같다, 그 말이 있는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여시여시한, 이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십법계가 구족된 제법 실상의 세계다.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 그 모양 자체가 여시상, 그 모양 자체가 여시성, 여시체, 본체, 성품, 힘과 작용과 인연과보가 이 자리에 딱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걸 때문에 지금 결과가 나왔다거나, 지금 이것 때문에 미래에 무엇이 나올 것 같다거나, 이런 건 다 허상, 이건 다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다 환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체가 따로 있고 작용이 따로 있을 것이다. 나는 모양이 중생의 모양이니까 이 중생의 모양 따로 있고 나는 부처가 돼야 돼. 이러한 여시상, 이러한 모양 이면에 여시성, 성품은 따로 있을 거야. 부처의 성품이 따로 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 돼. 나의 본체는 또 따로 있을 거야. 여시력, 나의 어떤 힘, 가능성, 무한 가능성의 어떤 힘, 그런 게 따로 어디 존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십여시가 지금 이 자리에 일시에 구족되어 있다. 제법 실상으로서.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이 자체에 모든 부처의 진실이 다 담겨 있다. 움직임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 보이는 모든 만상, 만물들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십법계를, 십여시를 온전히 구족하고 있다. 제법 실상으로서. 차별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진실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진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무엇이냐? 진리답게 사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진리냐? 삶이 바로 진리죠. 현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제법이 바로 실상이라 했잖아요. 현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어떤 현실? 이 나라는 이 못났고 능력 없고 부족하고 생각이 많고 골치 아프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이 이와 같은 본체가 그대로 함장되어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있는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것이 전부 다 부처님의 일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옛날에 쓴 책들에 보면 내 일이 아닌 부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부처님께 맡겨라 이런 방편을 썼죠. 모든 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일로 붙잡으려는 내 생각이, 내 아상, 아집이 그걸 내 일이라고 붙잡음으로써 내 일과 남의 일을 둘로 나누고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 이런 차별심을 만들었을 뿐이지 본래 그런 차별이 없다. 모든 것은 전부 다 부처님 일 아닌 게 없습니다. 왜?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있죠? 이 무선 마이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 중에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걸 하나를 찾아보세요. 같은 것.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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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것과 이것과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몸을 이렇게 보시면 몸이 보입니다. 그죠? 다 보이는 것이죠. 그죠? 내 몸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는 거는 보이는 대상이란 소리죠. 보이는 대상입니다. 마이크도 보이는 것이고 시계도 보이는 것이고 책도 보이는 것이고 내 몸도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보이죠. 생각을 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 소리를 들으면 들어보죠. 들리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근데 보이는 소리를, 들리는 소리를 모양을 따라가면 다 다른 소리가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 다른 소리인데 소리의 내용물을 따라가면 제법 실상이라고 했고 실상은 무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상, 진짜 실상은 뭐가 실상이냐? 지금 이대로가 실상인데 그럼 이건 컵이고 시계고 마이크가 이게 실상이냐? 이게 실상인데 우리는 이걸 실상으로 보지 않고 허상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야, 이건 시계야, 그게 허상입니다. 보이는 모양을 따라가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건 상, 보이는 거에 따라 이건 마이크라는 상, 모양, 시계라는 상, 컵이라는 상으로 보이잖아요. 그거는 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허상, 상을 가지고 보는 거죠. 금강경에서 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상을 깨야 된다 이러잖아요.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고 느끼는 거는 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려면 무상을 봐야 돼요. 실상 무상, 실상 정멸상, 공상, 제법 공상. 즉, 이것을 상으로 보는 건 이걸 진짜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걸 상으로 보는 것은. 상은 어떻게, 뭐가 상이냐면,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상입니다. 이거는 마이크고 이건 시계야라고 구별하는, 구별되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상이죠? 길다 짧다, 이게 다 상이죠? 시계다, 마이크다, 이게 다 상입니다. 너다 나다 이게 상입니다. 그러면 상으로 보면 이건 따르고 이 몸은 다르잖아요. 이건 내 다리고 이거는 마이크잖아요. 상으로 보지 않으면, 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과 이게 다른가요? 상으로 보지 않으면, 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과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볼 뿐이지. 즉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보는 대상은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대상은 다 상으로 파악하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보는 놈, 보는 놈은 다르지 않아요. 보는 놈을 돌이켜서 보면 이것도 보이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도 보면 어때요? 몸도 보이잖아요. 몸과 이게 둘로 구별되죠? 분별됩니다.
이것도 상인데 우리 몸도 상이에요. 상은 시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을 개입해서 이거는 나야,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에서만 이건 나고 이건 너야, 이런 분별이 일어나요. 그런데 생각이 아닌,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돌아오면 보이는 대상의 관심을 끄고 보는 놈을 돌이켜보면 이걸 보나 나를 보나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몸도 보이는 대상일 뿐이에요. 세상 모든 건 다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났다. 그 생각도 생각이 일어난 게 보이죠? 생각이 일어난 게 보입니다. 느낌, 감정, 감정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느껴지고 보입니다. 다르잖아요. 느낌 다르고 생각 다르죠? 몸 다르고 색수상행식이 달라요. 차별이 됩니다. 상으로 나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색 느껴져요. 상, 수, 감정이 느껴져요. 생각이 느껴져요. 의지가 느껴지고 의식이 느껴집니다. 그건 다 파악되는 겁니다. 파악되는 거, 보이는 거, 대상. 내 몸이라는 건, 오온이라는 건 전부 다 대상이에요, 대상. 이 세상에 대상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몸을 보고, 마이크를 보고, 소리를 듣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을 일으키는 그것을 아는 놈. 그래서 이걸 순수의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순수하게 그렇다라는 것을 아는 그 자리로 돌아오면 그건 모양이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듣는, 이 소리를 듣고 주빛 소리야 라고 해석하는 건 생각이고, 이 소리를 그냥 듣고 어떤 들리는 소리를 알잖아요. 먼저 아는, 첫 번째 자리에서 아는, 해석하고 분별하기 이전에 아는, 그 뭐가 알았죠? 이 소리를? 뭐가 알았어요? 귀가 알았나요? 귀는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해요. 눈이 봤다고 하지만 눈이 봤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눈알을 쑥 빼놓고 보라리면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몸이 봤다고 하지만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라는 것은 그냥 이 몸뚱이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뭔가 알아차리기도 하죠.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의도도 아니고 몸뚱아리도 아닌데 이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감정을 일으키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감촉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한단 말이에요. 항상 보는 걸 통해서 보고 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는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보는 걸 통해서 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그 보는 걸 통해서 어떤 보고 있는 무언가라는 그 존재감 같은 것들을, 이 살아있는 존재감 같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눈이 보는 거냐?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뇌가 보는 거냐? 뇌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뭔가 보고 있고,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모양도 없지만, 그래서 이 실상 무상이라고 하죠? 이 실상은 무상, 상이 없어요. 특별한 모양은 없습니다. 모양은 없지만 늘 작용하고 있어요. 듣는 것을 통해 드러나고, 보는 것을 통해 드러나고, 움직이는 것을 통해 드러나고, 매 순간 활활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뭔 소리 하는 건가 하는 이유는 보자마자 해석하고, 보자마자 생각하고, 보자마자 이거야 저거야 이름 붙이고, 명상, 명, 이름을 갖다 붙이고, 모양에다가 특정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별 이전, 생각 이전, 화두라는 게 말머리라 그러잖아요. 말이 드러나기 이전. 그거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실상의 자리, 이 실상의 자리는 그냥 늘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들음으로써 듣고 있는 무언가가 어떤 존재감, 어떤 생명력, 살아있음 이런 것들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그것이 나란 말이죠. 그것이 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보고 듣는 견문각지를 하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깨어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별에 와서 할 일은 무엇이냐? 중생의 망상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생의 망상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즐겁고 괴로운 것과 즐거운 것이 똑같이 괴로운 거예요. 양변이거든요. 즐거운 것 때문에 막 호들갑들게 좋아하는 사람은 괴로운 게 오면 크게 괴로워합니다. 그 양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여, 이것을 여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자리를. 여여. 한결같다. 아니, 이 우주 전체가 여러분이 어젯밤 꿈처럼, 어젯밤 꿈속에 등장하는 그 모든 거라면, 제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질투를 낼 필요가 있어요? 내 꿈속에서 내가 창조한 건데? 제가 뭐 무슨 외제차를 타든, 아파트 값이 뭐 10억이 뛰었든, 그 사람을 질투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내가 만든 내 피조물들인데, 허상인데, 실상이 아닌데, 온 우주 전체가 내가 만든 것일 뿐인데, 실제가 아니고 실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없는 거예요. 내가 기절했다. 그 순간 이 우주 전체는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요. 내가 있을 때 우주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우주 전체가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할 겁니까? 죽는다고 한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실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이 죽는 거잖아요. 모양이 우주가 폭발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정치인들이 이러고 저러고 뭐 미국이 어쩌고 뭐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봐야 다 내 꿈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일입니다. 내일. 거기 일일이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허상이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에 뿌리내리고 살면 된다. 무엇이 진실이냐? 지금 이대로가 여시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것이 진실이다. 지금 이대로의 삶이 바로 진실이다. 뭐가 지금 이대로입니까? 과거나 미래는 전부 다 생각이라고 했어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내가 바로 진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내가 부처니까 내가 부처가 부처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진실답게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거겠어요? 삶을, 삶이라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살아주는 겁니다. 재밌게 놀아주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도 옛날에 내 스스로를 막 억압할 때 전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 아버지가 그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고 엄청 그러셨을 때 계속 별 생각 없이 먹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뭔 얘기를 들으셨는지 탄산음료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안 먹으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꾸 못 먹게 하니까 자꾸 먹고 싶은 욕망이 막 점점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먹고 나니까 또 이제 해소가 되더라고요. 또 이 한참 저 출가해서 공부할 때는 저는 되게 노는 게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TV 보면서 되게 불안했습니다. 왜? TV 보는 거는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이 시간을 버리는 것 같고 수행자가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TV나 보고 앉아있다라는 게 되게 쓸데없는 짓 같고 가만히 누워서 편하게 쉬는 꼴을 못 봤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를 자꾸 억압했습니다. 쉬면 안 돼. 뭔가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애쓰고 달려가야 돼. 부처가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
영화 두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게 제일 미련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 깨어있는 이런 걸 하는 영화가 아니라면, 그 멍하게 내 망상 챙기기도 바쁜데 남의 망상에 만들어낸 이야기 스토리를 두 시간을 앉아서 보고 있다는 게 되게 미친 짓 같았습니다. 왜? 그만큼 저를 막 억압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껏 쉬면 되고,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싶은 마음껏 수영하면 되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싶은 마음껏 뛰어놀아도 좋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는 것이나 수행하고 있는 것이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나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진실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그게 분별로서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 공부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그냥 확 쉬어버리는 게, 그냥 졸릴 때 확 자고, 옛날에는 이 수행이라는 게 잠자면 큰일 나는, 옛날 선사 스님들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면도칼을 갖다가 딱 대놓고 꾹꾹 졸면은 이렇게 찔리게 해놓고 나서 참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그 서원을 공부할 때 그 스님께 아, 이거 졸리면 어떡하죠? 불안해서 졸리면 어떡하죠? 물어봤더니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자. 아, 근데 계속 졸린대요? 계속 자. 저는 잠이 많은데요? 푹 자. 그게 돕니다. 왜 잠까지 막아가면서 수행을 그렇게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것을 내가 단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진실입니다. 무조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돼, 이건 어떤 일 있어도 성취해야 되고 저거는 어떤 일 있어도 버려야 돼,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이 바로 있는 이대로라는 진실을 온전히 살아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가장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다 보면,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뭐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심지어는 무슨 뭐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 뭐 스트레스 받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엄마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대로는 온전히 허용해 주라는 쪼로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맨날 저 얘기만 하고 좀 색다른 얘기 좀 해주고, 좀 세련된 얘기 좀 해주고, 뭔가 좀 강력한 다른 데서 얘기하는 뭐 특정한 방법, 이 수행을 하면 그게 없어진다, 다른 일을 오만독을 하면 그 병은 반드시 낫는다, 아니면 뭐 천도제를 하면 무조건 낫는다, 뭐 이런 식의 뭔가 명확한 뭔가 지침을 줘야 좋겠는데, 맨날 그렇게 얘기만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에 대해서 의사들처럼 교수들처럼 그 병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답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삶의 구조 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만 알면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다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다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의 문제예요. 오로지 하나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공부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려면 돈은 돈 벌기 위한 공부해야 되죠. 뭐 하기 위한 공부해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불교는 딱 하나, 이 마음 공부만 하나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일시에. 왜? 모든 문제는 이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뭐 수능 요즘에 몇 문제를 푸나요? 몇백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한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는 공부다, 이 공부는. 그러니 모든 법문은 똑같은 법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이 분별망상 때문에, 오랜 분별망상의 습관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생각에 또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자꾸 돌아오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 뭐 뭔가 좀 새로운 학설, 새로운 이론, 요즘 현대 과학이나 뭐 다양한 데서 얘기하는 새로운 것을 들먹이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심심하고 아주 단순한 이 하나의 문제, 이거에만 매진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공부가 쉬운 공부입니다. 교재도 필요 없어요. 내 삶이 교재이기 때문에. 참고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언제나 내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이 그대로 내 공부처이고 여기가 바로 법당이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